다시 마차를 달려 향한 곳은 바간에서 가장 높은 사원인 따삔유 사원입니다. 약 61m 높이의 이 사원엔 승려들이 쓰던 고대 도서관이 있는데요. 올라가는 계단이 막혔네요. 4층에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한번 보고 가려고 했는데 아쉽네요. 고대 경전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폐쇄했다니 아쉽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.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한 바퀴 돌아볼 생각으로 복도를 걸어갔는데 창밖에 누군가 보입니다. 뭔가 열심히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. 대체 뭘 그리고 있는 걸까요? 누나가 아 발레. This is sand painting. This is for stone painting. 연필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 붓으로 풀을 칠하고 그 위에 돌가루나 모래를 뿌려서 완성하는데요. 섬세한 솜씨가 놀랍습니다. 형편이 어려워 가게는 얻지 못하고 이렇게 사원에서 그림을 그려 팔고 있는데요. 더 많은 그림이 보고 싶어 밖으로 나갔습니다. 불상을 비롯해 부처에 관한 그림이 대부분인데요. 아름다운 색감과 섬세한 묘사. 학교나 학원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에 또 한 번 놀랍니다.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데 3일에서 일주일이 걸리는데요. 이 그림은 우리 돈으로 5만 원 정도에 팔립니다. 청년이 사원에서 부처의 그림을 그리는 건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. 미얀마 사람들은 그 생활 자체가 그냥 그 부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슨 직업을 가져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무슨 일을 해도 꼭 좀 더 공덕을 더 쌓는 일을 그렇게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다들 한 분 한 분이 다들 수행자이신 것 같아요. 제가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순박하고 욕심이 없었습니다.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건 그들의 마음속에 자비로운 부처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.